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희 연희궁 꽃대신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중에 해당되시는 오늘 행사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성주운의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영상을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성주운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영상을 준비해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이 조금 부족했으면 다음 방송이라도 보시고 성주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태어나서 20세까지를요, 만이라고 하죠. 만 20세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만 20세까지는 흔히 이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본인의 운이 50%밖에 작용을 안 해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까지는 본인의 운을 50%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나머지 50%는 부모자의 운으로 합쳐져서 본인이 살게 되는데요. 비로소 이제 20세가 넘으면서 본인의 운의 활약을 100% 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랑 살든 안 살든 그거는 상관없이 이제 본인의 운의 활약이 100% 진행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만 20세가 넘으면서 성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처음으로 중요한 이제 운이 들어오는데 그 큰 운이 뭐냐면 초년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27세에 초년 성주운으로 시작해서 37세, 47세, 57세 그리고 61세 황갑성주운, 77세 노재성주운으로 이렇게 운이 6번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100세를 살면서 큰 운이라는 게 몇 번 오는데 이 운만큼은 성주운이라는 것만큼은 6번이 온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그러면 성주운이 무언가요?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이 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에 발동을 한 27, 37, 47, 57, 61, 77세에 발동을 하는데 이 발동하는 시기에 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운을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운이 어떻게 활약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는지 27이라고 다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27에 받아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37에 받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예전부터 가택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본인이 살고 있는 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에 터가 있지요. 이 터전에 성주신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이 성주신이 곧 가택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주라는 말을 보통 대주라고 합니다. 이 집안의 성주는 대주라고 하죠. 대주는 우리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대주가 편안해야 이 성주가 기본적으로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성주가 편안해야 대주가 편안하고 또 대주가 편안해야 나가서 일을 또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어올 테고요. 그러면 대주가 편안해서 일이 잘 돼야 가족이 편안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 성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성주가 뜨게 되면 대주가 되는 일이 없게 돼요. 예를 들면 성주바람이 일었네요. 성주가 떴네요. 떠버렸네요. 이렇게 표현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표현은 뭐냐면 이 터전의 복이 없어졌다. 이 터전에서는 발복이 어렵다. 이런 표현과도 같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표현도 있지만. 그래서 성주가 뜨게 된다. 성주가 바람이 났다. 이러면 조금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 성주라는 거는 대주에게 영향을 주고 대주가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두가 흔들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주신이라는 걸 예전부터는 굉장히 중요시했고 또 옛날에는 한 집에서 이렇게 터를 잡으면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5대고 6대고 살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몇백 년을 살기도 하고 뭐 100년 이상 사는 거는 예사롭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털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 털을 처음에 이렇게 꾸밀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들보에 성주신을 모셔두죠. 그래서 이제 성주신을 굉장히 위하고 매년 우리가 조상님에게 제사나 어떤 이런 차례를 지내듯이 그럴 때마다 이 성주신에게도 제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췄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죠. 거의 이제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성주신이라는 건 왜?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이 땅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기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실 때에는 우리가 뭐 꼭 터에 대한 기운을 보시라 이러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운이 좋아도 터가 발복을 하지 않는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는 일이 없고 망하게 됩니다. 이 터의 중요성은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주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성주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에 발동을 한다. 이 발동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때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운이 들어와서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서운은 여러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집을 사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파는 것도 문서고요.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고요. 또 뭐 어떠한 영업작이나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문을 닫게 되는 것도 문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경찰서에 가거나 뭐 관제가 들었다, 뭐 소송이 들었다 이런 말씀 드리시잖아요. 이런 관제 구설 시비도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가 작용을 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좋으냐면 이 좋게 작용을 아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 문서들을 다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고 좋은 쪽으로 발복을 시켜주는 게 이 성주운이 되는 거죠.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주라는 건. 그래서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성주운이 들면서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주운이 드는 기점부터 시작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이 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흔히 운이 들었다 하면 다 좋은 줄만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사다 말하고 운은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가는 거예요. 운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 큰 운이 크면 클수록 또 그게 여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을 잘 이렇게 받아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주운을 꼭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성주운이라는 건 이 나이대가 발동하는 나이대가 있고 또 이 나이대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27에 만약에 성주운이 들었는데 놓쳤어. 28이 되고 9이 됐어. 그러면 37까지 9년 10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37에 놓치신 분들은 또 47까지 10년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운이든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다른 운들처럼 1년짜리 운을 우리가 세운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세운처럼 올해도 들어오고 내년도 들어오고 혹은 뭐 2, 3년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작은 1년짜리 세운도 물론 중요하지만 10년을 타고 가면서 발복을 시켜주는 문서에 발복을 시켜주는 이런 대운은 꼭 놓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무당들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은 무조건 성주는 봤습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성주만큼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일사가 바쁜데 뭐 깜빡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주는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번 없으니까. 성주운이라는 거는 정말 뒤집히게 되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는 게 성주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 성주운이 들었을 때, 너무 큰 운이 들으면 무섭다고 그랬죠? 운이 들었을 때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중요하고, 또 이 성주운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시고 이렇게 발복이 되는 과정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성주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성주운이 27, 37, 47, 57, 61, 77세에 들으셨는데요. 이 중에서 정묘생 토끼띠분들과 개묘생 토끼띠분들은 조금 운이 뒤집혀서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어디 가서 보면 운 들었네요? 뭐 10년짜리 대운 들으셨네요? 혹은 뭐 성주운 들으셨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 뭐 좋은 게 없어요 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운값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뒤집혀서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옳게 들어오질 않아요. 똑같은 성주래도 이 나이대마다 들어오는 운의 기운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37세 정묘생분들과 61세 개묘생분들은 정말 운을 잘 받으셔라. 이 성주운 명목으로 꼭 받으셔야 되는데 운을 잘 다스려 가야 될 것 같다. 왜? 잘못하면 이렇게 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 10년 동안을. 그래서 이분들은 꼭 운을 잘 다스려 갔으면 좋겠고, 1년의 하반기라는 건 뭐냐면 내년 운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내년 운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 왔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27세, 37세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그분들보다 한 살씩 적으신 분들이 이 성주운에 해당이 되신다 이거죠. 이때쯤은.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해당이 되신다는 거예요.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은 성주운을 받으실 준비가 돼 있다. 지금 받아도 되는 시기가 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주운을 준비를 하는데 이분들은 꼭 놓치지 마셔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해당되시고요. 또 본 성주 나이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신 분들은 이렇게 성주운 받으시고 10년간 대운 발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운의 크기도 다르고요. 같은 성주래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바라는 소원의 성취의 내용도 모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이런 운의 크기도 다르고 들어오는 운의 크기도 다르고 사람마다 발복하는 시기도 다르지만 이때만큼은 꼭 지켜서 운을 발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또 놓치지 않는 것도 내가 운을 놓치지 않고 내 걸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만 기다릴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쟁취하는 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쟁취하잖아요. 내 걸로 만드는 거,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시대가 좋으니까 유튜브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10년간 대운 발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금 꽃대신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금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번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알맞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마음이 아마 이 긴장감을 불러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가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운맞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급하게 이번에 이제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부족한 면이 있으면요 저번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전부터 풍습이라는 게 내려져 왔는데요. 이렇게 애구넥살을 푸는 작용이 이런 방법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새해를
열면서부터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때 우리가 새로운 기운을 그냥 맞닥뜨리면 새로운 기운이 흩어질 수도 있고 나에게 도달도 하기 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새로운 기운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으시려면 애구넥사를 다 가셔야 됩니다. 나쁜 걸 다 쳐낸 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운을 오롯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애구넥사를 나쁜 부정을 다 풀게 되는 거예요.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행사를요 조금 각별하게 하루라도 빨리 남들보다 앞장서서 애구넥살도 풀고 대운맞이도 같이 해드리려고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의 내용은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 정말 내가 뭔가 조금 뭔가 쟁취하고 싶다, 뭔가는 하나는 이루고 싶다 이렇게 염원하시는 분들, 소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고 또 한 해 한 해 해운년의 기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륭화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1세부터 예를 들면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좋을 수만도 없고요. 계속 나쁠 수만도 없습니다. 살면서 한 해 한 해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난 사주 팔자와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내가 태어난 사주 팔자의 기운과 올해의 기운이 어떻게 만나느냐, 이 기운이 어떻게 융화가 돼서 꽃을 피우는지 꽃을 지우는지 그게 판가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운년이라는 운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의 본연의 본인의 사주팔자가 기본이 되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이 있어도 태풍에 시달리죠. 집은 잘 지어놨는데 비가 오면 태풍에 들이칠 수가 있는 거고 눈바람이 치면 또 그 눈바람에 또 이렇게 히떡히떡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내 사주가 아무리 좋게 태어난들 그 해운년 해운년의 기운에 내가 들이칠 수도 있는 거고 흔들거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꽃을 피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해운년이 될 때마다 신년의 운수를 보게 되죠. 올해의 운세는 어떤지, 가족이 4명, 5명이라도 한 배 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4명, 5명이라도 다 제각각 운기가 다르듯이 그렇게 해운년마다 운기가 다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운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내가 올해 이민년을 어떻게 맞이해서 1년을 보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요, 내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색깔을 가진 어떤 운이 들어오는데 내가 그 운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써먹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좋을 수만도 없어요. 하지만 되도록 좋게 나가고 싶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알고 간다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걸 하나하나 밟고 가기 위해서 앞장서서 운을 받고 앞장서서 운세를 보고 돌다리도 건너간다 이거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운맞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이 운을 받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몇 가지 추스려 봤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요, 운을 조금 놓치신 분들, 내가 뒤늦게 알았는데 운이 들었었대요. 아니면 나는 올해 뭔가 될 듯 말 듯 계속 뭔가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올해부터 뭔가 시작을 하는데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성주운, 문서운이 들었는데 내가 문서를 좀 놓치고 갔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첫 번째 해당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운이 발복하시는 분들 또는 내년에 운을 조금 받아서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걸 키우고 싶으신 분들, 내가 이 운을 써서 이 운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애군액살 프리와 함께 이 대운맞이에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영업장을 가지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년에 무언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어떤 영업이나 장사를 새롭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운을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직장에서 어떤 단체나 회사에서 소속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직장에서의 승진도 운이고요. 또 직장 내에서의 이동 변동수도 운으로 작용합니다. 좋게 이동을 하느냐, 나쁘게 이동을 하느냐. 또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내가 조금 이동을 하고 싶어. 이직을 하고 싶어. 내가 이 직장을 지금 한 3년, 5년 다녔는데 이 캐리어를 이용해서 내가 다른 직장에 조금 높은 직급으로 아니면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옮기고 싶다. 이렇게 바라시는 분들. 이런 얘기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운이라는 게 작용한다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운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을 받자 이거죠. 운을 받아서 운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 받아서 그냥 장롱 속에 가둬놓고 잘 이렇게 넣어놓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운으로다가 발복을 하기 위해서 이 운맞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을 받아서 어떤 거에 써먹고 싶으신 분들,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잘 운을 좀 받아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나는 뭔가 몸이 계속 건강이 아무래도 조금 약하신 분들, 태어나서부터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살아가면서 내가 병마와 싸우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애군액살풀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대수대명으로 애군액살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대신하고 또 목숨을 대신하는 게 대수대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한번 살려가자. 또 죽으룬에 들어신 분들 아니면 내가 사고수나 위험수에 있어서 정말 발복은커녕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 어디 가서 물어보면 좀 조심하세요. 잘 나셔야 되겠습니다. 상문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운으로다가 역전, 그리고 또 애군액살을 풀어서 소멸, 이런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되겠습니다. 또 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대박 띠 이런 거 있죠. 저도 이제 그런 걸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이 들은 띠들이 많아요. 몇 띠가 됩니다. 저도 한 5띠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운이 들으신 분들이 만약에 운을 펼쳐야 되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운이 들었대.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으쌰으쌰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딱 내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발목을 잡냐면요. 부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부정이, 제일 강한 부정이 상문 부정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이제 막 운이 좋은 시기가 딱 왔는데 하필이면 이때 집안의 상이나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 직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상문이 들면요, 이걸 상문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 중에 상문 부정이 제일 무섭고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문 부정이 들면 어떠한 부정이라는 조건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정들은 그냥도 지나칠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도 그냥 흘러갈 수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좋은 기운이 왕성하게 들을 때에는 이 부정이 침범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드를 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요, 이 상문 부정만큼은 그걸 다 뚫어버려요. 다 뚫어버려요. 정말 강합니다. 상문 부정이. 그래서 우리가 상문 부정이 들었을 때에는 운맞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천도를 먼저 해드리고 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법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추후에 다시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상문 부정이 제일 무섭다. 그래서 상문 부정이 들었을 때에는 오히려 이 운으로다가 내가 먼저 상문이 들기 전에 내가 운을 먼저 운으로다가 이렇게 막을 치자. 단단하게 내 운으로다가 나를 조금 단단하게 지키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집안에 어떤 상이 들 것 같아. 아니면은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면 내 자신이 아파. 아니면 누가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 가정에서는 꼭 이 운으로다가 운맞이로다가 그걸 좀 막아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걸 막는 것도 운입니다. 그러니까 운을 꼭 뭐 내가 100개를 다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거를 또 채우는 것도 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차곡차곡 채워나가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부부가 가족이 생기죠. 근데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이별, 공망, 같이 있어도 무늬만 부부처럼, 같이 있어도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냉랭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죠. 살얼음판처럼 항상 남남처럼 남들이 보여지기에만 부부처럼 그렇게 외롭게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요, 힘들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부부의 이별이 들고 공망이 들고 불화가 있을 때에는 이런 운으로다가 또 극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운이 들었을 때는 또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부부가 이별이 들고 공망이 드는 걸 보면 서로 어떤 산재가 들거나 아니면 어떤 해운연에서 한 분이 굉장히 안 좋은 해운연일 때 이별이 든단 말이죠. 공망이 든단 말이죠. 그게 더 깨지라는 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아가는 것도 운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렇게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결혼 운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노총각 노처녀. 아, 요즘에는 뭐 20대에 결혼하는 거는 꿈도 안 꾸시죠. 그리고 그렇게 빨리가? 아니, 그렇게 결혼을 일찍 해?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20대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건데, 뭐 아기도 낳고 키우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또 그때부터 내 제2의 인생을 누리기에는 20대 뭐 후반 정도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셔서 생활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30대 초반도 이르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30대 중반 그쯤에 결혼을 할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본인들은 아, 나는 30대 뭐 한 초중반 한 33, 4, 5 이때쯤 결혼할까? 그때쯤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들은 하시는데 그때 돼서 누가 있어야 말이죠. 그때 돼서 갑자기 결혼하려면 또 인연이 없는 경우에는 결혼이 또 늦어지겠죠. 그래서 30대 중반을 훌쩍 넘겨. 그럼 30대 후반, 40대가 돼. 그러면 누가 결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뭐 제첫자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여자는 더더욱 불리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도 아무래도 제약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요즘 추세대로 본다면 정말 결혼 운이 늦어지는데 결혼을 운이 늦어지는 것과 동시에 결혼을 못하고 싱글로 남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40대가 넘어서 결혼들을 하셔서 아기는 없어. 그래서 우리만 그냥 이렇게 잘 살아보자. 그래서 점점 인구도 줄어가고 아기가
태어날래도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이 잘 성사가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결혼을 하셨어도 자꾸 이별을 하셔서 또 일부 정사를 우리가 못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일부 정사를 못하시고 이부 정사를 못하시고 자꾸 이렇게 이혼수에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운이 약하셔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을 받으셔서 결혼운도 열리게끔, 이 결혼운이라는 것도 문서운입니다. 문서운. 그래서 이 문서운이 열리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부동산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 집을 사는 것도 문서고 파는 것도 문서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이별을 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 사람이 죽는 것도 또한 문서입니다. 또요, 관제 구설에 들으신 분들도 문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이 문서가 다 옳게 가야 되잖아요. 양날의 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운이 옳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관제 구설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사람이 태어나야 되고, 죽지는 말아야 되고, 아파트를 사야 되고, 팔아도 또 좋은 값에 팔아야 되고, 이렇게 좋게, 좋은 쪽으로 작용, 옳게, 옳은 문서로 작용을 하게끔 하는 게 운의 작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뭔지는 몰라. 나는 뭐 특별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나열해 주신 거에는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래도 잘 살고 싶어.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어. 뭔가 그래도 나는 뭔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막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특별히 뭐, 뭐를 뭐 사업을 해야 뭐 잘하는 게 아니고, 뭔가 크게 뭔가를 해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렇게 뭔가 나는 그래도 특별하게 뚜렷하게 뭔가 내세우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한해 잘 나고,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합동으로다가, 단체로다가 여러분이 하실 때 소소한 금액으로 뭔가 나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이제 연희궁 꽃대신에서요. 이번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누누이 설명을 해드리는 분도 있었고 또 설명을 또 못해드리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단체로다가 합동으로다가 이렇게 여러분을 모여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라도 개개인이 하는 행사처럼 정말 절실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제가 힘을 내서 어떻게 하면은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행사처럼 이걸 다 소신껏 해드릴까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이 개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를 물론 다 알려주셔야 되고요. 이런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를 다 저희가 접수를 할 때에 이제 다 기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축원을 할 때, 일을 할 때, 축원을 할 때에 이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다 읊어가면서 한분한 분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다 읊어가면서 축원을 해드리고 제가 다 그걸 기입해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접수가 되시면 접수 날로부터 제가 이제 입재가 들어가서 기도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각자의 기도 내용 혹은 소원의 내용 혹은 뭐 본인이 이렇게 내가 소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은 제가 그 사주의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그 기도 내용을 제 나름대로 아 이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아, 이분은 이게 조금 부족해. 이분은 이게 조금 운이 강하니까 이쪽으로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다 기입을 해서 소원의 내용을 또그 축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또 준비물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귀찮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못 보내시는 분들은 따로 비방을 쳐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준비물을 본인의 체취가 묻은 서려 있는 속옷과 본인의 분신이 되는 손톱, 발톱, 머리카락, 열 손가락, 열 발톱, 그리고 또 머리카락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이런 걸 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가 애군 액셀 풀이를 할 때 나쁜 걸 먼저 쳐야 좋은 걸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애군 액셀 풀이를 할 때 이 허수아비라는 건 본인의 몫으로다가 본인의 예를 들면 분신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벌써 생년월일과 이름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다 기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1차적으로 기재를 하고 본인의 속옷과 손톱발톱 머리카락을 전부 거기에 같이 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백살부나 삼재풀이부로 이렇게 다 여밉니다. 여밀 때에도 7매듭으로 다 여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매듭을 여미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했죠.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풍습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염을 할 때 7매듭을 으로 묶습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묶어서 내 대신해서 보낸다. 나를 대신해서 대수대명으로 보낸다. 나를 대신해서 내 목숨값으로 보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목숨을 사는 거예요. 나쁜 걸 풀면서 내 목숨을 한번 건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대신하게 되는 대수대명을 쳐드리기 위해서 본인의 속옷 그리고 손톱발톱 머리카락이 필요한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들이 멀리 살아서 혹은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해도 안 줘서 그런 거 싫어해서 그러신 분들은 제가 준비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다른 비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푸는 게 중요하시다. 푸시는 게 중요하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멀리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오늘 이후로 보신 분들은 준비물은 참여를 못 하시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드리냐면 만약에 늦게라도 도착을 하신다면 일이 끝난 후에라도 도착을 하신다면 일단 접수해서 풀어드리고요. 또 1차적으로는 그렇게 풀어드리고 늦게라도 보내오신다면 다른 액풀이를 할 때 아니면 제가 산에 가서 액풀이를 할 때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풀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늦게라도 성의껏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푸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해서 허수아비로 다 대수명을 치고 나서 이제 운을 받아 드리는데 이 운마지가 요번에 이제 애군엑셀 프리와 함께 대운마지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운마지를 성대하게 한 후에는 제가 삼산을 돌면서 또 기도를 올려드릴 건데요. 삼산이라는 거는 제가 임의대로 신령님이 어디 찍어주시는 데가 있으세요. 일이 끝남과 동시에 제가 딱 이제 영어를 받아서 삼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삼산을 돌면서 다들 이번에 일하신 분들은 참여하신 분들은 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촛불 발언을 해드립니다. 근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 분들은 다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그 노트를 가져가서 다 같이 촛불 발언 해드리니까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날짜가 얼마 없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날까지 속옷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접수를 받아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운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접수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래도 이 방송을 영상을 보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정말 대운 맞이를 성대하게 정말 한 분 한 분 개개인 하는 거 못지않게 제가 풀어드리고 받아들일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는 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접수가 뭐 임박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모든 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한다. 몇 시에 어디에서 하니까 오실 분들은 오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고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진과 영상을 수일 내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 아니면 참석하신 분들만의 뭔가
보너스가 좋겠네요.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이런 단체로다가 여러분들 합동으로 하는 단체 행사에서는 어떤 일을 주관할 때 그 일을 중점으로 해드리는데 개개인의 이거는 개인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공수를 내드리지는 않아요. 공수를 내드리는 걸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석하신 분들은 오는 것도 정성이고 가는 것도 정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한 분 한 분 공수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들 한번 참석하신 분들은 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도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대운맞이 뭐 충분히 제가 이제 그 애군 엑셀프리와 대운맞이는 너무나 정성껏 해드리니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오시는 김에 뭔가 얻어가셔야 되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공수는 내드린다. 그러면 혼자서 하는 몇천만 원짜리 굿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 혹은 뭐 그날 좀 시간이 뭐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시라는 소리세요. 그런 말씀이세요. 일부러라도 그날은 조금 오셨으면 좋겠다. 하루를 내가 공을 치더라도 그 값을 한다. 더 이상 그 몇백 배의 값은 분명히 반드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석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신청해서 접수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조금 이해가 부족하셨다면 제가 전번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운맞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하시고 대운맞이 맞이하셔서 대박 터트리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